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 침례 교회에서 나온 거희석 여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기가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주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성경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 오면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기록된 목적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성경은 인간이 실제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서 왜 죽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종교 경전과도 다르게 인류의 미래의 역사까지도 이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역사, 우주의 역사까지도 미래의 역사를 모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가치와 또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어낸 거짓 종교와 거기에서 나온 거짓 종교의 경전들을 믿으려고 하지 좀처럼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이 자리에서 믿으십시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은 사람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성경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한한 진리의 복으로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에 한 톨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면 진리가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지 가운데, 비의 진리 가운데 방치해 주시면서 단지 그들을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정죄하여 심판과 지옥에 처하시는 분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러한 길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모든 진리들을 알려주시고 또 자신과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와 생명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출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는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의 형태는 일부 일처제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서 비롯되는 자녀들로 인한 가정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인한 결합과 그로 인해 자녀들이 출산, 그 인류가 확산되어 온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있어서는 아니 될 비도덕적인 또 반윤리적인 반성경적인 일들이 개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여기서 그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척하고 성경을 외면하고 스스로 무신론자를 선언하고 또 하나님을 조소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다가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장소인 지옥, 즉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책임있게 변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큰 백보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회개하여 이룰 수 있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지금까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기회를 아직 못 받았고 지금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크신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갈고리 십자가를 통한 크신 자비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멸망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최후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성경을 외면하면 나한테는 진리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찔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굳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두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양심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 양심은 모두가 소상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해도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러한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인간을 포함한 어떤 피조물과도 비견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에 비견될 수 있는 것만을 하나님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를, 어떤 사람은 육축을, 어떤 사람은 야생 짐승을,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자체를 신으로 숭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천년이나 2000년 전에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한 인간 우상 숭배자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한국으로부터 그리 멀지도 않은 북한 땅에는 김일성이라는 인간 신을 하나의 하나님의 존재로서 숭앙하는 자들이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인간을 우상으로서 숭배하는 자들이 수천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2000년 전에 멸종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득실거리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머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도 모르는 엄청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하급증이 신격에 해당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성경 무서울 것 없이, 자기만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IQ의 머리만이 우주 최고의 권위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것이 비단 배운 사람들만이 그런 줄 아십니까? 못 배운 사람들, 저학력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을 또한 신으로 숭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세상에 큰 고난과 고난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가 자기 나름의 우상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대신에 그 자리에 놓고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긴 대가는 영원한 형벌이고 도덕적인 파멸이고 또 영적인 멸망일 뿐 그들에게는 돌아오는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자,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고 항상 짓고 있고 또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 이상으로 존경받을 분은 단지 하나님의 신격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격에는 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거짓말로 바꾼 사람들은 무엇을 신으로 섬겨야 됩니까? 피조물을, 즉 자신을 포함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섬기게 되는데 육신을 섬긴다는 것은 즉 육신의 욕망에 굴복해서 육신의 온갖 타락한 욕망에 따른 짓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파멸에 이를 때 세상 문명들이, 국가들이, 백성들이, 민족들이 문명이 파멸에 이를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연애인 것입니다. 남자 동성연애자들과 여자 동성연애자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끝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확한 신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보지만 오늘은 이 서울에서 하나님이 심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퀴어 동성애 축제가 서울에서 주간에 열리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것을 자기 나름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그것은 괜찮은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인간이 벌이는 인간에 대한 죄악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 바로 인간들이 벌이는 동성애 잣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람의 세를 믿고 머리 숫자를 믿고 또 자기들의 돈과 힘을 믿고 또 자기들을 서포트하는 정치인들을 믿고 또 자기들을 지원해주는 문화 콘텐츠들을 믿고 버리는 짓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더러운 육체적 가증스러운 욕망의 짓들을 즉 동성연애를 확산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매우 가증스러운 도덕적일 뿐 아니라 영적인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심판하셨던 것과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그것을 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사회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포용해주니까 한국도 그렇게 동성연애자들을 포용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복을 주실 수가 없고 화를 주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북한의 위협 그리고 내부의 동성연애라든지 그 타락한 문화에 의한 위협 그리고
반 기독교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무신론과 진화론에 의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셨습니까? 한국이란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또 멸망의 지경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리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만간에 멀지 않은 시기에 이 한국이라는 멸망의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점도 흠도 없고 어떠한 죄악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휴거라는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 땅에 역사에 없었던 크나큰 고난과 심판의 시기, 즉 대환란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재앙과 환란을 피하기 위해 방공호나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식량을 비축해서 환란의 때를 넘기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옳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환란 때의 피난처 요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요 또 예수님을 요새로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새요 피난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요새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떠한 전쟁과 자연재해와 심각한 환란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멸망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 지상에서 소원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이 통일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작고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인해 해결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경제가 발전하든 몰락하든 한국이 잘되건 못되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내일의 희망이 없이 또 폼페이의 시에서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산채로 화석이 되어버린 사람들과 똑같이 산채로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은 멸망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즉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왜 지옥에 가는지도 모른 채로 기초적인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회개하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향하신 크신 자비와 또 은혜를 깨달아서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분노를 간직해 두고 계시고 그 진노와 분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이 세상에게 머지않아 폭발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든 폐악질에 대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하나님이시고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컴퓨터로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존하시고 지금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신격 그대로 계셔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관찰하고 계신 그러한 실존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를 고발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지금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들을 제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러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죄인의 기도, 죄인이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받는 기도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피의 효용을 통해서 저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모든 죄들을 씻어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진실된 기도를 잠시 모든 세상 일들과 생각들 내려놓고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할 일 없이 주저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 즉시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